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제가 볼튼 회고록을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볼튼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아베 일본 총리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튼도 옆에서 지켜본 트럼프를 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좀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얼마나 아베 수상을 좋아하는지 좀 장황하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볼튼 회고록의 그 평과 비슷한 증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메릴랜드란 주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근교에 있습니다. 거기 래리 호건 지사가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유미란 분이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래리 호건 지사를 한국 사위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래리 호건 지사는 미국의 주지사 협의회 지금 올해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틀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아주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Fighting Alone, 혼자 싸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의 주 요지는 자신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자면 부인도 좀 역할을 하고 해가지고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 진단 키트, 진단 키트를 가져와서 메릴랜드 주의 코로나 방지 대책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이팅 론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흥미로운 것은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험담하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그러니까 지난 2월입니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는 트럼프가 미국은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막 자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주지사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고, 이제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설을 듣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목에 그런 험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 없이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답니다. 원고 없이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시진핑을 존경하느냐를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아베 신조를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아베 신조와 골프 치는 것을 즐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자랑을 한 다음에 문제의 험담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신은 한국의 문 대통령과 협상하는 거, 딜링이라고 그랬습니다. 딜링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또 한국 사람 욕을 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were terrible people. Terrible people. 한국 사람들이 끔찍하대요. 그러면서 왜 미국이 지난 시기에 한국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때 분담금,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니까 문재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혹평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이 한국계 미국인 유미 씨가 앉아 있었는데 아주 불편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본 주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의 좋은 인연을 이야기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이수혁 대사가 이 지사들을 초청을 하는 관제에서 지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영상으로 인사를 하고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설명을 하면서 특히 이 호건 주지사를 아주 칭찬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뒤에 이 메릴랜드에 코로나가 퍼지니까 이 호건 지사는 이수혁 대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접촉을 해가지고 50만 개의 진단 키트를 아주 싼 값에 수입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한미관계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 문재인과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지 한국인을 아주 나쁘게 보는 이 이야기가 결국 볼튼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볼튼 회고록을 보면은 트럼프를 평하면서 이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벌써 시진핑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정은을 정말 좋아하고 잘 지낸다고 자랑을 하는데 민주국가의 지도자와는 불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 캐테고리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이유는 북핵 회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보다도 분담금 협상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분담금을 줄이겠다. 분담금을 늘리겠다. 늘려가지고, 주둔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이 사람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볼튼 회고록에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트럼프는 왜 미군이 한국전에서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한미군을 계속 철수시키려고 한다. 자신에게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가지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내용을 자세히 적으면서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몇번 했습니다. 램블 온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회담을 할 때, 또는 그 뒤에 통화를 할 때, 이런 장면을 소개를 하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램블 온이라고 했다. 램블 온이란 것은 횡설수설을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정신분열적이었다라고까지 논평을 했습니다. 외국 대통령, 우방국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분열적이란 표현을 쓰는 게 그게 얼마나 속으로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찾아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번째 회담을 가져야 한다. 그건 드라마틱하게 해야 한다. 판문점이나 미국 선박 위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자리에 나도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는데 또 만나서 결렬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잘랐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볼튼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모놀로그라고 그랬어요. 모놀로그. 독백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끊고 역시
3차 회담을 하려면은 김정은이가 핵폐기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딱 잘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아베를 항상 대치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낙관적인 과장된 왜곡된 정보를 전해주는데 아베는 항상 정확하게 전망을 하고 속지 말라고 단단히 트럼프에게 부탁하더라. 두 사람을 딱 대비시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아베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도 안 된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권은 침묵하고 있지만은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거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날 때는 반드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본이 납치자 문제도 거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트럼프는 그렇게 부탁이 많은 아베를 진짜 좋아한다. 전체 국가 지도자 중에서 아베를 가장 좋아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독 1위였고, 이제는 공동 1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문재인과 아베 두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트럼프나 이 미국의 국가 지도부가 한일 사이에 이 역사 논쟁 등으로 해가지고 관계가 격화될 때 누구 편을 들으냐 하면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든다는 사실입니다. 볼턴이 그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식사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문제가 미래의 관계를 해치면 안 되는데 일본이 가끔 때로는 역사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라고 했다고 설명을 하고 볼턴은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다른 정치인들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사정이 나빠지면은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로 악화시키는 일을 한다. 완전히 일본 편을 드는 논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지사가 전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한국인을 테러블 피플이라고 했어요? 이 문재인 때문에 한국 사람이 다 도매금으로 트럼프의 욕을 먹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국민이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트럼프의 말을 통해서 입증되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